보겠습니다. 연습 문제 88회입니다. 예, 비유적 표현입니다. Be hard. 딱딱하게, 딱딱한 건데 누군가에게 딱딱한 거예요. Treat, 다루는 겁니다. 대하다는 뜻이 있죠. 다루다, 대하다. 누구를요? In a way는 어떤 방식이지요. 방식인데 그 방식, 대시 가리키는 말은 그 way예요. 그 방식이 unfair, 공정하지도 않고 친절하지도 않고 또는 너무 엄격하고, 그렇죠? 간단하게 하면 좀 나쁘게 빡세게 보는 겁니다, 지금요. 이제 보면은 딱딱한 어려움이 기본 뜻이 있지만 사람과 쓰일 때는 까다롭게 딱딱하게 또는 엄격하게 빡세게 이렇게 구는 거예요. 좀 이제 일부러 못되게 구는 그런 느낌도 있어요. 그래서 돈 다음 편 읽어보세요. 돈 비. 케이, 케이. Don't be so hard on him. It's only his first week here. 예, 야, 너무 그렇게 그쵸? 굴리지 말아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만 좀 이제 뭐라고요? 첫 주인데 뭐 이렇게 그 애들을 쭉 그래라는 얘기예요. 예, 다음 분이요. You shouldn't be so hard on Mike. He's been under a lot of pressure. pressure lately. 예, 그렇게 그쵸? 빡빡하게 굴지 말라고요. 누구한테? 마이크. 마이크한테 뭐라고요? 그가 지금 있어 왔어요. 프레셔에 있다는 얘기는 지금 스트레스를 압박을 엄청 많이 받아오고 있다라 최근에.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빡빡하게 굴지 말라는 얘기고요. 다음 분이요. Claire's boss has been so hard on her recently. That's why she has decided to quit and work somewhere else. 클레어의 보스가요, 어땠어요? 되게 까다롭게 굴은 거예요, 그녀한테. 최근에. Recently, 최근에 그랬는데, 그것이 그녀가 결정한 겁니다. 뭐라고요? 투 이야. 관두고, 딴 데서 일하면 되지, 뭐. 그쵸? 이 정도 능력은 갖고 계셔야 됩니다. 그쵸? 싫어? 아니, 뭐, 그래? 너 관두. 딴 데서 딱 일할 수 있는 거. 숙제예요, 뭐요? Decide, 뭐요? Decide to 동사 원형입니다. 이제 왜 한국에서 보면 물론 개인차도 있고 여러 가지 사정차가 좀 있겠지만은 여기는 어떻습니까? 이직하는 거가 어때요? 이 나라 평생 직장이란 개념이 없죠. 일단은요. 한국도 이제 많이 줄긴 했는데 여기는 이제 이직이 좀 이직을 자유롭게 공무원들이 철밥통이에요? 아니에요. 공무원들 계약직이에요. 계약직도 많아요. 그 다음에 그냥 지난번에 1, 2년 전에 시청 사정 안 좋으면 자르는 거예요, 그냥. 예. 대신 이제 어느 정도 복지 제도는 갖춰져 있으니까. 예. 근데도 복지 제도 갖춰져 있다. 그래도 1년에 돈 5, 6만 불 벌던 사람이 잘리면 그 돈은 얼마 안 되거든요. 그 복지 거기서 얻을 수 있는 돈은. 그래서 힘든데. 근데 이제 저희 형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에서 그 통계학 박사거든요. 그 의학 통계학 박사인데 병원에서 일을 하다가 조금씩 옮길 때마다 1년에 연봉이 몇만 불씩 뛰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 여기 이제 그렇게 하면 관두고 그냥 딴데 가버려요. 여기 문화가 어때요? 뭐 어때요? 관두기 전에 미리 알려줘요? 여기서요? 여기 안 알려줍니다. 한국은 정서적으로 그래도 관두기 전에 이렇게 알려줘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여기는 언제 알려줘요? 그날. 그때. 네. 그날. 아, 주로 이제 능력이 되는 사람이. 뭐라고요? 아, 그날 와서 나 일을 못하겠다 그러면 끝이에요. 끝. 그냥. 그냥 월급은 그때까지 받으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그 어느 정도까지 얘기를 안 하는가. 여기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요. 저 옮길 회사에 이사까지 다 보내놨어요. 이사까지. 애들 해갖고 이제 가구까지 다 보내는 거예요. 그 이사, 근데 당장 집을 못 사잖아요. 모텔 비용까지 회사에서 다 대줘요. 모텔 비용, 이사 비용까지 다 대주고 모른 척하고 출근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아침에 나 오늘 관둡니다 라고 딱 하고 그냥 자기 짐 박스 딱두개 갖고 와서 툭툭툭 넣고 오면 끝이에요. 예. 딱 그렇게 해요. 예. 능력이 되면. 예. 아니 여하간 그런 식으로 지금 여기 이제 어떤 그런 문화가 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매달리지 않아요. 이제 좀 안타까워. 사람마다 물론 가지고 있는 능력은 틀립니다. 그렇죠? 이직이 자유롭게 나는 내가 여기 아니면 일할 데가 없어 라는 능력이 되는 사람이 또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참 여기 아니면 갈 데가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기도 이왕이면은 전자가 낫겠죠. 예. 그래서 자기가 얼만큼 노력하느냐에도 달려 있을 거고 여러 가지가 달려 있을 건데 예, 하여튼 그렇습니다. 여기 문화를 좀 볼 수 있는 거고요. 홈글리시입니다. 패스트푸드 발음을 미국 발음이라 그래서 그거를 패스트라고 해버리면 거기다 이제 또 F 발음이 안 되니까 P로 가잖아요. 패스트는 뭐가 돼요? 패스트라는 단어는 PST가 뭐예요? 패스트 역병. 네, 역병. 흑사병이라는 뜻도 있고 뭐예요? 해충이라는 뜻이 있죠. 해충. 네. 아, 패스트. 그럼 패스트푸드를 누가 먹냐고. 아무도 안 먹잖아요. 네. 파스트잖아요. 파스트. 아, 파스트. 미국 애들이 이제 패스트라고 하는데 네, 파스트. 패스트푸드입니다. 빠른 음식이지요. 네. 맥도날드나 KFC 그런 데서 이제 나오는 건데 그래서 이제 F하고 발음을 정확하게 구분해야 된다. 파스트푸드 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렇죠. Excuse me 보겠습니다. 다음 분이요. 저요? Excuse me, is there a fast food? Fast. Fast. Fast f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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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st food. Fast food. Fast f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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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od은 뭐야? Food은 똥이잖아. 빠른 똥. 설사야, 설사? 빠른 똥이야? 바로 쓰고 나와? Fast food. Fast. 푸. 예. 잘했어. 레스토랑 리어 히어? 이제 발음을 제가 이제 몇 번 교정을 했는데 아마도 그 한국 사람들 그렇잖아요. 제가 책 앞에 써놓은 거 보면은 무조건 꼰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요. 예. 정확하게 발음을 하도록 노력을 하면 이 사람들 발음하는 방식으로 제가 알려주잖아요. 계속이요. 그렇게 하면 다 알아들어요. 원어민처럼 똑같이 발음은 안 돼요. 우리 뭐가 있기 때문에? 어떤 액센트가 있기 때문에 안 된단 말이에요. 절대로 될 수가 없어요. 제가 한 번 저기 워낙 수업 시간에 우리가 클래스가 작아요. 한 마리 한 10명 정도 돼요. 교수 한 명에 10명이에요 그냥. 네. 그 과마다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어느 과는 사람 몇 명 없어요. 어떤 교수 한 명에 뭐 많으면 13명 언어학은. 예. 그 100레드 쪽 그 100레드라는 건 이제 1학년 과목이거든요. 그런 거는 뭐 한 20명? 23명? 그 다음에 그 위에 과목 올라가면은 뭐 한 반에 뭐 이렇게 안 이런 데서 온 거예요. 교수 한 명 여러분 여러분 몇 명 여섯 명 일곱 명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먼저 애들이 와 있는데 얘네들 인사 어떻게 하죠? 그라이 그랬잖아. 그라이. 그라이. 그라이가 뭐예요? 굿데이. 원래 굿데이 그렇죠? 굿. 여기다가 이제 점. 네 그건데 그래서 뭐 그라이 가이즈 뭐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아니 말할 때 네, 물론 이제 좀 친하게 하면 그라이 마이 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는데 네, 이제 그 메이슨 친구고 그래서 이제 들어올 때 그 교실 들어오면 제가 그라이 가이즈 이렇게 하고 들어오니까 네. 이제 호주 여학생 하나가 나를 딱 보더니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만 너 왜 그러냐 그랬더니만 보통 제 액센트가 있잖아요. 그래서 구분을 하는데 이거 구분을 못했다는 거예요. 예, 네, 그 그냥 호주 다른 애가 여기 원어민 애가 와서 그라이맷 뭐 그라이나이스 이렇게 했다는 거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20년 살면 그거 하나 할 수 있어요. 원어민 분이 구분하지 못하게 그라이나이스 네. 이렇게 해버리면 좀 그래요. 이렇게 이제 다른 말은 다른 말은 이제 안 되죠. 뭐 뭐도 안 고치지는데 부산 사람이 서울 말하면 힘들잖아요. 표가 나잖아요. 들어보면. 그것도 안 되는데 영어를? 에이 안 돼요. 정확하게 하면 돼요. 뭐라고요? FM 정확히 해주고 예 실례합니다. 저기 뭐예요? 파스트푸드 레스토랑이 이 근처에 있습니까? 그렇죠? 니어니어는 굉장히 유용한 표현이지요. 이 근처에 기억해 주세요. 밑에 네모칸에 나와 있습니다. 집에서 한번 보시고요. 다음 분 연락치. Let's just grab some fast food like hamburgers or something. 예 그래 그냥 챙기자 주자. 그냥 간단한 거 좀 파스트푸드 먹자. 햄버거나 뭐 썸띵 뭐 그런 거. 그렇죠? 다음 분이요. I'm warning you. Warning you. Warning you. Warning you. Warning you. I'm warning you. The more fast-food eat, the fatter you will be. You will be. 천천히 얘기하시면 이렇게 당황하세요. 순서가 너무 빨리 돌아오나? 네, 그렇죠? I'm warning you. 아, 좋죠. 뭐요? 나 너한테 경고 줍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지금요. 원인을 경고하는데 뭐라고요? 더 모아에 붙여보시고요.
그 다음에 더 fat 밑줄 보시고 그 다음에 주어 표시 뭐예요? You. is은 동사 표시, 주어 동사 s, v 하시고 그 다음에 주어는 또 you, 지어 동사는 will be 입니다. 그렇죠? 배우셨을 겁니다. 저한테 걸 시간에 뭐뭐 할수록 뭐뭐 하다 더 많은 뭐라고요? 그 빠른 음식들을 먹을수록 너는 더 뚱뚱해질 거다 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면요 문장 하나 만들어 볼게요. 기본적으로 W급, W급 되는 주어 동사가 나온다 그랬어요. 살짝만 제가 지금 건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더 많은 돈을 쓸수록 예, 더 좋은 차를 너가 살 수 있어 라고 그러면요 더 모아 you spend 하면 돼요. 또는 더 모아 money you spend 되고요. 더 모아 you spend 되죠. and you pay 뭐 낼수록 더 좋은 차. 더 better car, better car you can buy 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렇죠? 쉽지 않아요 처음에는요. 그래서 문장 한번 만들어 보세요. 안 만들어질 거예요. 처음에 여기 맞는다 싶기도 하고 근데 어느 순간 구조가 보이면서 감이 옵니다. 조금 어려운데 이거를 내가 알아서 만드는 게 아니고 정확히 알기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알아서 만드는 게 아니고 하다 보면 이거는 좀 시간이 걸려요. 다음 분이에요. 패스트 거기요. Pest control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issues for many farmers. Farmers. Pest control 뭐죠? 해충 관리 정도로 보면 되겠죠. 해충 관리하는 것은 하나다 왜요? 가장 중요한 이슈 S 밑줄 보세요. 왜요? 뭐뭐들 중에 하나니까 읽으실 때도 좀 신경 써서 읽으세요. 이슈스 포 파머들에게 이게 해충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음 분이요. Substance used to kill. 괜찮아? 인섹트, small animals that destroy crops. Destroy crops. Crops. Pesticide는 뭔 것 같아요? Side가 들어가면 그러니까 농약이거든요. 죽이는 거. 아, chemical 화학 substance는 물질이죠. 물질 앞에 끊고 예 풀었으면요. 상호리니까 which is used를 바꿨을 수 있어요. 좀 헷갈리시는 분도 있을 건데 예 저희가 조만간에 걸 시간에 뭐예요? 이제 걸의 뒷부분에 보면 이걸 본격적으로 연습을 좀 하죠. 보겠습니다. Which is used 사용되어 주세요. 죽인다고 뭐를요? 인섹트 벌레들과 조그만한 동물들을 걔네들이 뭐예요? 크롭은요? 농작물이죠. 농작물. 농작물을 파괴하는 애들을 그렇죠? 그래서 사이드가 들어가면 이제 자살은 뭐예요? 스위사이드 그렇죠? 그 다음에 벌레 죽이는 거 그거는? 인섹티사이드 에프킬라 말고요. 홍키파나 에프킬라 말고요. 홍키파가 아직도 나오나? 일단요. 스탑! 다음 거 좋습니다. 다음 분이요. Stop being such a pest team. 이야, 이거 참 스탑 그만해라. 스탑 팀 뭐 나와요? ING 나오죠? 숙제. ING 나오는 걸 머릿속에서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ING 나오니까 그다음 ING를 써야지라고 문장 만들 때쯤에 듣는 사람은 이거 어디 가 있어요? 대화가 안 되거든요. 스탑 뒤에 그냥 ING를 문장을 많이 만들어 봐야 됩니다. 그래야지 튀어나와요. 네. 안 그러면 머릿속에 생각할 시간이 없습니다. 스탑 뭐예요? 패스트는요? 곤충처럼 버러지 같은 놈이 되지 말아라는 얘기죠. 제발 좀 버러지처럼 굴지 마 라는 얘기입니다. 별표를 치실 분들은 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가 왜 그 뭐 저거 있잖아요. 거머리나 뭐 이렇게 벌레 같은 것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느낌입니다. 네. 그래서 오른쪽에 컨정션 보겠습니다. 네. 1번이요. 다음 분이요. The f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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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food. And the service at the service. service. Service at the restaurant were much better. Better. I expected. 음식과 서비스인데 그 레스토랑은 훨씬 더 좋았습니다.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네. 다음 분이요.
Would you please wait outside? I finish my work. 좀 밖에서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내가 일을 마칠 때까지이면 until이죠, until. 예, 다음 분이요, 3번이요. The more starts, I will run well. It will run well. 내가 뛰는 게 아니고. It will run well. Starting is it is very hard. 예. 모어는 잔디 깎는 기계지요. 그러니까 시작을. 근데 이것은 run은 뭐 잘 작동한다는 뜻이죠. 잘 돌아가요. 이거 뭐 감 오세요? 감이 좀 잡히세요? 네. 뭐예요? 시동 켜는 게 힘들다. 그렇죠. 근데 뭐요? 일단 시작하면 좀 돌아가. once 그렇죠. 일단 모어가 돌아가면, 그러니까 시동이 걸리기만 하면. 잘 돌아가요. 그러나 이제 but. 근데 이게 시동 거는 게 스타트는 시동 걸다는 뜻이 있죠. 네, 스타트 엔진 그래. 스타트 엔진. 시동 거는 게 힘들어요. 그렇죠. If 가능합니다. 만약 시동이 걸리긴 한다면. Once는 뭐예요? Once는 일단 시동이 걸린다는 걸 가정해야 하는 거고. Once는 시간의 문제인 거고. If는요. 확률도 확 떨어지는 거예요. 한 50%로. 다음 분이요, 4번이요. Okay. This is the place I met her or him for the first time. Yeah, for the first time, 최초로, 진짜 처음으로 만난 장소, 4번이요. Where? 다음 분이요. I was waiting the bus stop when I saw Angie. Her husband. 예, 앞에 건 왜 버스인데 뒤에 건 버스야. 다른 버스. 내가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디에서요? 버스를 for the bus 정류장에서니까는 at a bus stop에서 내가 보았을 때 엔지를 with겠죠? 반경과 어렵지 않습니다. 다음 분이 2번이요. The English lesson. English 하면은 또 일본식 발음이에요. English lesson. One class starts 6:30. 영어 수업이요. 그 영어 수업이 시작합니다. 6시 반. 네. At, 그럼 네. at 했을 거고요. Before이나 before 지나서는 after. 다음 분이요. If Tony handsome young man was sitting me. Sitting 하면 안 돼요. Sitting. 쌍시오. S는 쌍시오지예요. 발음 좀 느슨하게 sitting이 되면. 예. 네. 일단요. 똥 싸는 게 되죠. Sitting me the train, it was the best day my life. 예, 볼게요. Extremely. 정말. 그리고 또 남자가 얘기하니까 또 재밌어요. 그렇죠? 극단적으로 잘생긴 남자가 앉았어요. 그렇죠? 앉아있었어요. 내 곁에 그러면요. 곁에. By me. Next to나 beside. 얼굴 마주보고 이렇게 둘이 한국에 기차가 얼굴 마주 보는 거 아니지? 그렇죠? 근처에 아니요? 이요. 열차에 그러면? 열차는 보통 옴. 열차 배 비행기는 옴이었어요. 근데 it was my best day. 뭐예요? Of my life. 인생에. 남자가 이렇게 되게 그렇죠? 정말 잘생긴 젊은 남자가 내 앞에서 마주보고 앉아있는데 이게 인생의 최고의 날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내 앞에서 어떻게 돼요? 아까 내 곁에 앉은 건 뭐였어요? By me 였잖아요. 앉아있는 건 됐고, 근데 was sitting by me 그러면요. 내 옆에서 똥을 싸고 있었는데, 어우, 얘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발음을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예. 그러면 sit, 그거는 발을, 아니, 스펠링이 어떻게 돼요? 그 똥 싸는 거. 아니, 뭐 똥 싸는 거라는 거를. F-H. Shit. S-H. 이제 이거는요. 안 떠. sit잖아요. 쌍시옷이고 sh는 뭐예요? 그녀를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she. 네, she 하지 말고 그냥 she 정도로. 중요한 건 이거요. 이게 뭐예요? 아니 이거요. 아, 시옷이에요, 쌍시옷이에요.
심을 해요, 심을 해요, 심. 심이잖아요, 심이잖아요. 그쵸? 네. S는요? 무조건 쌍심이라고 해요. 그래서 옛날에 제가 뭐라 그랬어요? 제가 몰던 차, 여기 뭐 있었다고요? 쌍용. 저를 고생시킨 차. 쌍용이라고 그랬잖아요. 쌍용.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뭘 뺐는데요? S잖아요. 이미 S 자체가 쌍시옷이니까 그냥 시옷이 되려면 SH 뭐예요? 그럼 이제 이걸 발음을 쌍시옷이 아니고 그냥 시옷을 대는 순간 이쪽으로 발음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옆에서 똥을 싸고 있는 수도 있는 거 잘못 발음을 하면 그렇죠? 물론 그 경상도에서 오신 분들이 쌍시옷 발음이 잘 안 되는 경우에 특히 우리 장모님 같은 경우에는 살 떨어졌다 그래요. 살이 왜 떨어졌다고 살이 떨어진 건데 그래서 발음 잘하셔야 됩니다. 네, 뭐라고요? 발음 그렇다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발음 경상도가 다 못하진 않을 걸? 젊은이들은 괜찮아요. 네. 젊은인데 젊은이들 젊은이 아니 한 젊은이가 생각나서 그러니까 주의하라고요. 네. 그래서 그렇죠. 내 옆에서 남자가 이렇게 내 옆에서 정말 잘생긴 남자가 내 옆에서 똥을 싸고 있는데 너무 좋았어 이렇게 될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독특한 취향을 가진 사람도 있잖아요. 요즘에요. 그렇죠. 세상은 넓고 뭐라고요? 또라이는 많다라고 그렇죠. 다음 분이요. 4번이요. 레이첼. 레이첼, would you help me this? 아, 쉽다. 예, 도와주시겠어요? 답은요? With이죠, with. 그냥 특정 단체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흑말단 일을 좀 일로 요거를 좀 도와줄 일로 날 좀 도와달라는 얘기입니다. 5번이요, 다음 분이요. My classmate, harmony. Mate 아니면 mate. Mate. Harmony. I live just the road. 예, classmate, 우리 같은 반 친구 하모니라고 여자 이름이죠? 는 삽니다. 여기 도로 뭐요? 건너요 그러면? 건너? Across나 over. 위쪽으로? 한마디죠. 약간 오르막길이면? Up. 아래쪽으로는? Down이지요. 그래서 on이나 뭐 next 이런 것은 뭐라고요? 노숙이요. 그쵸, 노숙이. 길에서 사는 거니까. 그쵸? 그래서 옛날에 제기 듣지 않았어요? 온이라고. 답을? 뭐, 일단요. 아, 살 수도 있지, 뭐. 아, 누구도 어서 산다니까요? 키아누 리브스인 거 있잖아요. 네. 그, 매트릭스 그 주인공. 네. 그 사람이 아내가 약혼자가 죽은 이후로 노숙 생활을 한대잖아요. 지금도요? 그런다는 것 같은데요. 얼추 개인적으로 저한테 연락하는 사이는 아니어서 모르겠는데 지금 누구라고 물어보니까 내가 당황하잖아요. 친구인데 뭐 전화번호 알려줄까? 직접 전화해보든지 그렇죠. 그래서 뭐 그렇대요. 그래서 일단요 6번 보겠습니다. 다음 분이요. 네. 조금만 해보자. 네. 오케이. 네. 더 몰라. Patrick always says. Things people says. Says 가 아니고 says. Says things people expects, and of course he's not very good making friends. 예, 사람 패트릭이요 항상 말해요. 여기 어디에 비춰볼까요? Say things 뭐요? Behind somebody's back이죠. 뒤에서, 예. 사람들의 등 뒤에서 말한다 뭐라 그랬어요? Say things somebody. Say 이거 한 거예요. 예. 엑서사이즈 어디에 나와요? 5에 나옵니다. 그래서 비유적 표현 우리 뒷얘기 한다는 얘기죠? 뒤에서 욕한다 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뒤에서 욕을 합니다. 물론 그가 be good as 뭐예요? 명사는 잘한다죠. 굿은 잘한다라고 했잖아요. 뭐를 잘 못해요? 답은 애시죠. 만드는 걸 잘 못해요. 맨날 욕만 하고 다니니까 누가 좋아하겠어요. 네. 그래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숙제입니다. 뭐요? Be good at. 여긴 not good at. 내가 잘 못하는 거. 못하는 비율이 잘 못해요. I'm not good at. 쿠킹이죠. 운전 잘 못하면은 뭐 운전 잘 못한다. 뭐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어떤 분이 제가 옛날에 60번에 답을 내드렸더니만 about을 쓰셨어요. about. 패트릭은 항상 사람들의 등에 관해서 이야기, 등에 관한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뭔 소리예요?
어, 쟤는 등발이에요, 지금. 그렇죠? 니 등발은 어때? 야, 얘는 또 등발이에요. 뭐 그런 거예요, 그렇죠? 전혀 다른 뜻이 됩니다. 됐습니다. 복습하시고요.